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2014년 논문 작성을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은 수필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다 창의적인 것은 맞지만 수필과는 달리 어떤 논문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생각보다는 다수 타인의 업적을 토대로 그보다 더한 단계 나아간 연구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논문을 근거해서 후속 연구자가 또더 발전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가 계속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개 인문계 논문, 인문사회계 논문과 과학계 논문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연구가 연구를 낳고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용과 피인용이라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논문의 구조를 인문계 논문을 보면 우선 서론,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세계로 향후 대중문화와 전망, 결론 이렇게 조금 어떤 그 논리적인 형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연계 논문에서는 임그라드라 그러죠. 그 Introduction, Material and Method, Result, Discussion, 그리고 Conclusion,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모두 참고 문헌이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초록이 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여러분들이 갖춰가면서 논문을 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문계 논문에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연구의 성격에 맞는 논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형식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논문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일반적인 제목보다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남의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제목, 멋있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조금 품위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 대개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을 따로따로 쓰기도 하고, 영문 초록은 꼭 써야 됩니다. 그런 국문 초록도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초록 끝에는 중심 단어, 나중에 그 논문을 찾기 위한 색인을 위한 키워드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도표, 그림 등을 넣는데, 이러한 그 도표나 그림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인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 참고문헌,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역시 그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되고, 또 내가 그 참조한 것, 그리고 남들이 참조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거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논문을 위한 그 논문을 작성하시고, 그 밖에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어서 실제 발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의 작성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우선 내가 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지 그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보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각 조별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제목을 하나 정해서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중요한 중심 단어, 키워드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헌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문헌 지식 정보 최고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냥 공부하지 않고 쓰는 논문은 수필입니다. 이게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중요한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내고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을 한 10개 혹은 20개 정도 추려서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를 그 연구, 선행 연구를 토대로 추가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논문 작성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그 자료조사, 실험이라든지 설문지 조사 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문지 조사도 해보고 필요하면은 어떤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원우들이 역할 분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일기 때한 팀에서
했던 그 논문 기획서의 예인데요. 우리 참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적어보시고,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목차, 그리고 참고문헌 및 어떤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각 항목별로 차례에 따른 항목별로 세로축에 나열한 다음에 가로축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이렇게 매트릭스를 정하고, 그들을 누가 이 작업을 할 것인지 해서 원우들이 모두 역할 분담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번에 그 일본과 김치읓 원우, 뭐 여러분들 아시죠? 원우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별 모임을 해도 관심들이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누가 하죠? 그리고 인문학과 삶을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분의 일본과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멈추고요. 우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네이버죠. 그래서 그 일본과에서 이제 그 인문학과 삶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문학과 삶이라는 것은 수필의 주제죠. 그래서 제가 인문학과 경영이라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은 인문학 경영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검색 결과에는 우선 전문 정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전문 정보가. 그리고 여기 전문 정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나오고 카페 등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연구하기 위해서 좀더 검증된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전문 정보, 그 다음에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좀더 중요시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수도 있지만, 아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전문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전문 정보는 보통 네이버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더보기에 보면은 여기에 전문 정보가 있나요? 없네요. 또 더보기가 있습니다. 맞아. 어디 있지? 네이버 서비스 전체 보기를 보니까 그제서야 여기 전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정보 학술. 그래서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웹사이트가 academic.naver.com 하면은 네이버 전문 정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발간된 1,400만 건의 학술 자료, 그다음에 연구 동향 보고서, 통계, 서식, 리포트, 국가 기록물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문학과 경영, 인문학 경영을 하면은 인문학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간 그 문헌을 찾는 것이죠. 검색을 하면은 경영 정보, 인문학이 경영을 바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에 걸맞는 키워드를 한두 개 정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면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남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연구 현황에 대한 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검색할 때도 사실은 무료만 고를 수도 있고 유료를 포함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학술 자료 66편, 그다음에 동향 보고서 59편, 리포트 273편.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학술 논문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키스티에서 제공하는 경영 정보 인문학이 경영을 바꾼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갑자기 시멘트라는 학술 정보, 고분자공학 시멘트에 대한 라는 학술지에서 나온 논문이네요. 그걸 보셔도 좋고, 이제 다른 검색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을 한번 본다. 그럼 이제 원문 다운로드.
이렇게 쉽게 논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연구 논문이고,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인문학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그냥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내가 이거는 정말 남에게도 전하고 싶다,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내용을 이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표절과 인용의 그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따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논문을 한 10개 정도 찾아서 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그 논문 형식에 맞게끔 조사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 학술 검색에서도 가능합니다. 구글에서는 아카데믹이 아니라 scala.google.co.kr 해가지고 구글 스칼라라고 부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문학 영역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비슷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제가 더 권하는 것은 네이버나 구글이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료들이 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것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이트로 가서 그 작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웹사이트는 library.snu.ac.kr 해가지고 보시고 봐서 이 하나하나 이 아이템들 한번 보시고 한 적어도 한 1인당 한 1시간 이상은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클릭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소장자료 학술 논문 통합이 있는데 학술 논문으로 가서 학술 논문 메탈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학술 분야의 논문들을 한꺼번에 검색하는 아주 중요한 그 검색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색 용어로서 인문학 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go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검색 중입니다. 찾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코푸스에서 뭐 몇 개, 뭐 엄청난 양의 자료, 그다음 OCLCS 자료, DBPR 누리미디어라는 한국 논문 자료 등등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그 좋은 순서대로 랭킹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인문학이 경영을 바꾼다, 대학이념의 변화와 인문학의 미래, 이렇게 검색이 되고, 여기서 DBPR 하면은 여기에 이제 DBPR라는 회사에서 원문 서비스를 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로그인하라고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은 유료 정보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프록시 서버라는 그런 기술을 써야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하라고 하면은 여기는 로그인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 얻어서, 그리고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모아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모은 자료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엔드노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맨델리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맨델리나 엔드노트가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을 좀 더 모아서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러한 것을 찾는, 이러한 것을 새로 습득하는 좋은 방법이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엔드노트나 맨델리를 치면은 많은 이러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논문 작성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다섯 가지 원칙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논문 작성의 원칙 1.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라는 것은 문헌 지식 정보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 연구에 근거한 나의 연구다. 나의 연구는 너무나 창의적이어서 아무런 연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연구가 없다는 것을, 선행 연구가 없다는 것을 역시 선행 연구로부터 보여주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정보를 찾아보고 academic.naver.com 혹은 scholar.google.co.kr을 통해서 문헌을 찾아보고 그 문헌에 근거해서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우들끼리 모아서 같이 힘을 협업해야 됩니다. 뭐 필요하면은 원우의 아드님, 따님이나 동생, 뭐 회사 직원들을 이용해도 좋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어떤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인적 자원, 그리고 어떤 지식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여러분들 원우들끼리 좀 더 같이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기록으로 남기는 원고,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은 제본을 해서 도서관에 연구 보관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발표하는 원고도 필요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는 원고를 꼭 작성해서, 파워포인트는 너무 많지 않게 한 20장 정도로 요약해서 발표를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은 자료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드노트나 레프웍스나 맨델리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수첩에 논문 제목을 관리해서라도 논문 작성을 자료를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논문 중간중간에 어떤 문헌을 인용했는지 그런 것을 잘 표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무엇일까요?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가지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짜증나고 이 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문헌지식정보 최고의 과정에 어떤 그 여름은 우리는 공부했노라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나는 즐겁게 공부했노라 아니면 즐겁게 논문을 썼노라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어떤 그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노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그 간단하나마 여러분들께 논문 작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수필이나 단행본 같은 것은 쉽게 없어지지만 논문으로 되면은 100년 후에도 남들이 검색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정말 문헌 지식 정보의 어떤 그 보물로서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보존되고 인용되고 또 새로운 지식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